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국농수산TV의 조세한 PD라고 합니다. 2014년부터 판다들의 이야기로만 구성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PD이기도 합니다. 자, 이곳은 북경동물원인데요. 이곳은 두장의 판다 길인데요. 판다가 있는 곳 중에 가장 추운 곳인데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먼저 아이바오와 로바오를 만날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. 아, 근데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나는 판다인이라는 책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. 자, 요 앞에 있는 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네, 바로 위엔신 러바오입니다. 잘생겼죠? 저는 이 모습에 너무 반했습니다. 제가 이 표지로 이 러바오를 정한 것도 이때 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. 아, 이 책은 여러분들이 텀블벅으로 저희들이 펀딩을 했는데요. 처음에는 500만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무려 10배인 5천만원이 모였습니다. 1159명이 참가해 주셔가지고 이 책이 이 땅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책이 이 땅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펀딩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곧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.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한정판. 요거는 한정판으로 나온 책이고요. 요렇게 지금 사이즈가 약간 더 큽니다. 텀블벅에서 우리 펀딩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한 거고요. 양장지로 굉장히 두껍습니다. 보시면 짜자잔 이렇게 책이 시작을 합니다. 끝까지 펼쳐도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양장으로 됐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이 펼쳐짐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 책은 또 신동엽 씨와 우리 장윤정 씨가 나는 판다입니다 책에 추천서를 써주셨는데요. 아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요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. 펀딩할 때 보여드렸듯이 요 귀엽지 않습니까? 에코백까지. 에코백 괜찮으신가요? 에코백 아주 튼튼합니다. 튼튼. 아이바오가 유치원 때 당근을 먹고 있는 사진입니다. 어떠신가요?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짜자잔. 뭐냐? 바로 포토카드입니다. 자, 우리 위엔신 러바오가 미니 동물원에서 대나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야한 기지 산방에 있는 사진도 있고요. 환희와 화양의 유치원 시절을 보냈던 사진이기도 하고요. 자, 요 사진은 러버가 아이바오에게 사랑을 어필하는 그런 순간의 사진입니다. 이 10가지 사진 중에서 임의적으로 5장을 모아서 책과 에코백과 포토카드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때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. 요거는 이제 서점에 이제 출판될 책인데요. 한정판이 아니고 요 책은 이제 3월 11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정말 책이 좋은 재질로 좋은 품질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요 책을 구매하시면 저희 한국농수산TV에서 이 포토카드를 5장씩 선착순으로 저희가 50분에게만 이 책을 먼저 구입해 주신 분들에게 이 포토카드를 임의적으로 5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50분 먼저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3월 11일 전에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을 건너 바라본 어린 엄마 아빠의 감동 이야기, 나는 판다입니다. 워스 슈머.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Here we go.